엔진시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쁜데 동네? 롱스톤 있다. 내가 잡았던 롱스톤.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이 동네도. 오케이. 자, 그럼 엔진시티에 왔는데요. 여기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지금 보니까 저기에 피카츄가 보이네요. 피카츄. 그쵸? 자, 왼쪽에도 저런 포스터 같은 게 붙어있고 배경음악도 상당히 좋아요. 생각보다. 이 아저씨는 뭐야? 머리가 괴력문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 가라르에서 챔피언은 그야말로 영웅과도 같은 존재란다. 모두가 그의 언동에 주목하고 있지. 이 그러세요? 어쩌라고요? 자, 얘는 뭐야? 웬 생쥐가 있어? 그 아이는 내 찌라미야. 알았어, 찌라미 안 건드릴게. 저기 피카츄가 있죠? 피카츄. 저거 위에 자전거는... 쟤는 누구지? 아, 그 마을이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것들을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쵸? 아이! 소니아다, 소니아. 옷 갈아입었네? 옷 색깔 바뀌었죠? 와일드 에리어를 통과하다니 장례선은 충분한가 본데? 그렇지만 지쳤을 테니까 잠깐 포켓센을 들리자. 포켓몬 트레이너라면 재밌어 할 만한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을 건데? 잠깐, 나 아직 들어간다고 대답 안 했는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야? 로토미를 아무도 안 쓰고 있네. 로토미는 말이지 로토미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거야. 아, 줄여서 말하지마. 헷갈리니까. 트레이너에게 편리한 머신인데 포켓몬 리그 카드, 줄여서 리그 카드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어. 데브리도 리그 카드를 꾸며보는 건 어때? 리그 카드를 샘플로 한 장 줄게. 이게 대사가 읽는 게 조금 헷갈려. 오케이, 리그 카드?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포켓몬 리그 카드. 리그 카드로 자신의 프로필을 어필합시다. 아, 자신의 프로필을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그쵸? 사인도 넣을 수 있는데, 포켓몬 트레이너는 저마다 리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통신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이거 인터넷으로 통신 플레이할 때 남들한테 제 프로필을 이걸로 보여주는 건가 보네요. X버튼 메뉴에 리그 카드에서 앨범을 선택하면 받은 리그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엔진시티는 엄청나게 넓네. 좋아, 이 소니아님이 살짝 안내해줄 테니깐 포켓몬을 건강하게 만들고 와. 오케이, 자 일단은 프로필 만드는 거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케웨씨, 처음 스타디움의 코트에 섰을 때 감동과 흥분.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감격스러워. 너 혼잣말해, 쟤는? 혼잣말해. 아, 여기 있다. 리그 카드. 이게 프로필하고 이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카드 인세일이 아마도 게임을 처음으로 플레이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앨범. 아, 이거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단... 이게 뭐야? 패스 코드는 뭘까? 이게 친구 등록하는 코드인가? 아, 오케이. 아니야, 됐어. 지금 할 필요 없어. 카드 회전. 카드 회전. 오, 이런 게 있어. 아이디 넘버가 있는데요? 이거 남들한테 보여줘도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괜찮겠죠, 뭐. 오케이, 자 회복을 일단 시키도록 하죠. 아까 전에 그 밖에서 싸우다가 다 죽었죠? 좀 회복 좀 시켜줄게요. 공짠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뭐... 너 뭐냐? 너 뭔데 쳐다봐. 포켓몬을 잡을 때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좋아. 아, 그건 나도 알지. 오케이. 와, 그 정도는 나도 안다. 내가 모른다고는 쳐도. 야, 얘 이름 뭐였더라? 아까 무슨 부기였던 것 같은데? 무슨 꼬부기 비슷한 거, 그쵸? 야, 마을이 이게 시티가 진짜 크고 저거 봐요. 기차도 다니잖아? 잘 만들었는데? 엔진시티는 굉장해. 위아래 에리어를 승강기로 오갈 수 있다고. 어딨어 승강기가? 아, 근데 여기는 아직 못 가나 본데요?
아, 이쪽은 아직 막혀있나 보네. 증개임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가만히 보는 중이야. 열심히 보세요. 여기 조금 아쉬운 게 그 지금 엔진 시티 이 마을 안에 들어와서는 그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네요. 자, 훌륭하게 와일드 에리어를 돌파한 트레이너야. 엔진 시티의 목적은 기억하고 있겠지? 왜 왔더라 우리? 아, 체육관 챌린지? 그래 맞아, 체육관 챌린지의 개회식 때문이야. 나 잊고 있었어 사실은. 배경음악도 좋은데? 오케이. 참고로 내일 일시 개회식이 열리는 곳은 엔진 스타디움이야. 스타디움에 가려면 저쪽에 있는 승강기를 타면 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승강기구나. 어디가 승강기인데 근데?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나는 모처럼 온 김에 부티크 같은 곳에 들을 생각이야. 아, 이거 쇼핑할 거구나. 스타디움에 가서 접수하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알았어요. 소니아 조금 예쁜 것 같은데요? 마음에 드는데? 자, 조금 구경을 해볼게요. 처음 온 동네니까. 이게 뭐하고 있는 걸까? 몬스터볼을 던진다. 몇 번이고 던져서 폼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야. 아, 여기다 던지는 연습하는 거야? 여기 아이템 있다. 몬스터볼 내가 주워간다. 내가 주워간다. 안대님이 던지는 볼은 너무 기세가 강해서 안에 있는 포켓몬의 눈이 핑핑 돌 것 같다. 오케이. 여기는 무슨 가게일까? 들어갈 수 있나? 여기는 못 들어가나 보네. 포켓몬의 기술인 성장으로 꽃을 키우고 있어서 크게 자란단다. 꽃집인데 꽃집 구경을 못해. 여기 머리 바꾸면 되다. 오케이, 미용실 있다. 이게 포켓몬스터 전작에서도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을 바꿀 수 있었죠? 오케이. 헤어스타일링 3,000원. 아, 근데 선불이야? 자르고 나서 애매한데? 나 머리 왜 이렇게 떡진 것 같이 생겼냐? 잠깐, 이거 먼저 볼 수가 없는 거야? 먼저 안 보여줘? 눌러 해볼 수 있나? 아, 오케이. 근데 이거 뭐야, 완전히. 호호호. 야, 이거 멋있는데? 오, 투블럭도 있어요, 투블럭. 아, 머리 스타일 다 괜찮네. 근데 나는 투블럭 할까? 무난하게? 투블럭 무난하진 않네요. 사이드 파트. 이걸로 하자.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꿀 수 있나 본데요. 화이트, 그린, 블루, 블론드, 라이트 베이지, 블랙이 났나 그냥? 핑크 하자. 오케이. 결정. 아, 잠깐, 결정 Y 버튼이네. 아, 잘못 눌렀어. 아, 와인 레드로 하자. 이게 더 멋있다. 자, 그래, 사이드 비트. 결정. 오케이. 예. 머리 자르는 소리 나네요. 야, 잘 어울리는데? 짜잔, 쓰고 많았어.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이건 얼굴이 잘 생기니까 벗고 다닐래요. 오케이. 얼굴이 잘생겼으면 무슨 머리를 해도 다 어울리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메이크업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메이크업도 해볼까? 뭘 할 수 있는 거지? 뭐 눈썹 모양하고 이런 거를 바꿀 수 있을까? 아, 바꿀 수 있다. 이걸로 하자.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꿀 수 있나? 이것도 와인레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 아, 눈 색깔도 바꿀 수 있어? 오케이, 전부 다 이걸로 바꾸자. 좋은데? 아, 원래가 더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뭐 됐다.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아, 나 이제 됐어. 갈게. 아, 멋있네. 시원해졌네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는 아, 옷가게네, 옷가게.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 근데 옷가게는 뭐 지금은 돈도 아끼고 싶고 나중에 가도록 하죠. 자,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야?
이렇게 가게들 다 들어갈 수 있네. 여기는 카페 같다, 카페. 그쵸? 이 사람 뭐 하는 걸까? 오늘의 커피는 맛이 좋네. 서포터는 포켓몬이 잘하나 봐. 얘가 만드는 거야? 커피? 한번 뭐 파는지 볼게요. 배틀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 여기 배틀카페야? 이기면 디저트를 선물합니다. 승부하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자, 한번 싸워보죠. 새 꿀벌이? 강하지 않겠지? 레벨 10. 야, 이거는 디저트 얻을 수 있겠다. 물먹이 물에 빠동. 그렇지, 그렇지. 자, 한 대 더 때리면 이길 수 있겠네요. 뭐 별거 없네. 자, 막치기로 막타다. 오케이, 오케이. 금방 잡네. 좋아. 이겼어. 이야, 달콤하게 입에서 살살 녹는 듯한 부드러운 테이스트였죠? 근데 이 사람하고 싸워도 돈을 얻을 수가 있네요. 카페에 왔는데 든튼 밀크처럼 속 시원한 승부였습니다. 이건 약속드린 디저트입니다. 용암 전병. 오케이. 포켓몬 한 마리의 상태 이상을 회복한다. 좋네요. 여긴 들어갈 수 있나? 이 사람은 뭘까? 수염도 있고. 부부는 쓴맛을 좋아하지만 나는 단맛을 좋아한단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나? 이 사람이 길 막고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여기는 못 들어가네요. 무슨 앨범 파는 데 같은데. 너는 포켓몬 트레이너구나. 좋은 것을 줄 테니까 포켓몬에게 사용해보렴. 말 걸기 잘했다. 기충전. 오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셔 기압을 넣는다. 자신의 공격이 급소에 맞게 쉬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말 걸기 잘했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있네요. 뭐 구경할 게 많네. 여기 레코드샵 아니야 이거는? 귀마개를 선물해준대. 이거 뭐에 쓰는 건데? 다양한 소리의 볼륨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신기하고 대단한 귀마개. 이게 뭐지? 잠깐. 방금 게 있어야지. 이 메뉴에서 여기 있는 이 볼륨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어서 귀마개를 받아야지 볼륨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조절을 못해요. 좀 웃기죠? 자, 이쪽은 뭐 주나 또? 아이템 같은 거 은근히 주네요. 로즈님은 카라르를 사용해서 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체육관 챌린지로 지방 부흥에 흠쓰고 있단다.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주고. 여기는 책방인 것 같은데 여기는 못 들어가네요. 잠깐. 관장 특집의 잡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 일이 없지, 저런 건. 자, 근데 이게 승강기인가 보네? 리자몽 아니야? 진짜야. 얘 또 왔네, 쫄바지. 리자몽, 네가 없었으면 난 스타디움에도 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커다란 승강기를 못 찾을 정도니까 말이야. 진짜 개치다. 안녕, 대부리? 주천장에 어울리는 트레이너가 되는걸? 지금의 너라면 제대로 쓸 수 있겠지? 포켓몬에게 진기하면 좋은 도구를 줄게. 신비의 물방울? 뭐 하는 걸까? 진이게 하면 물 타입. 오케이. 이거 껴야겠다. 자, 그럼 신강기를 타고 엔진 스타디움으로 가보렴. 이게 신강기야? 잠깐, 방금 전에 얻었죠? 아이템. 자, 물 속성 포켓몬 있잖아요. 얘한테 진인 물건 장비를 해주도록 하죠. 자, 이거를 잠깐, 이거는 뭐야? 다이맥스 레벨이 1 올라간다. 저거는 좀 아껴두자.
자,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데? 잠깐, 방금 전에 얻은 거 뭐지? 아, 여기 있다. 신비의 물방울. 오케이. 경험사탕은 뭐야? 이거를 먹이면은 경험치가 조금 올라간다. 아, 경험치 올려주는 거구나. 오케이. 뭐 메뉴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오, 이거 통째로 올라가는 거였어? 얘는 뭐야? 짜잔, 몬스터볼에게 말해건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볼. 말투가 완전 요괴어체에 나오는 요괴인데? 참고로 나는 몬스터볼이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구게? 정답은 보이가입니다 볼. 예, 알았어요. 너무 썰렁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나 머리 깎고 왔어. 왔구나? 엔진 스타디움 개회식이 열릴 장소라고. 체육관 챌린지 개회식은 엄마는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겠지. 가슴이 너무 벅찬다고 감동해서 떨고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자고 대부리. 세계가 우리를 알게 될 거야. 쟤뭐 저렇게 신났냐? 이런데 아이템이 역시 있죠. 근데 이거는 뭐 기술 아이템이 아니니까. 아, 그래도 오케이, 좋네.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가야 돼. RPG 게임은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도 찾는 재미가 있죠. 제가 요괴워치 게임 할 때도 항상 구석구석 한번 들렸다 가잖아요. 여기는 뭐 없... 여기 있다. 벌레 회피 스프레이. 아, 야생 포켓몬. 오케이, 오케이.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여기 의자도 앉을 수가 있네요. 왜 앉았을까? 왜 앉았을까?